뉴욕 매치구장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프라미스 교회가 매치구단과 함께 믿음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벤트 행사를 열고 4만 5천석 규모의 시티필드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지난 21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에 위치한 매치구장. 뉴욕 매츠와 밀워키 브루어스의 경기가 열린 시티필드 스타디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공연팀은 이날 찬양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뮤지컬 히즈 라이프의 출연진은 다민족 어린이 합창단과 트레저스 댄싱팀과 함께 힘찬 찬양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잔잔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에 앞서 열린 이벤트의 테마는 프라미스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과 가정. 가족과 함께 매치구장에서 나들이를 즐기며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매치구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는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시티필드까지 걸어가며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이날 이벤트는 김남수 목사의 식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경기에 앞서 아나운서의 소개와 함께 마운드에 오른 김 목사는 힘차게 발을 차며 볼을 던졌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볼은 포수 앞에서 떨어졌지만 김 목사의 표정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또 2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미스 트레저와 또 랜디 브룩스, 빌 브룩스 모든 우리 팀들도 찬양도 함께하고 또 퍼스트 피칭을 하게 된 메이저리그에서 퍼스트 피칭을 제가 하게 된 영광을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치는 이날 경기에서 9회 말 적시타로 5-4 짜릿한 역전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한인들도 매치 팬들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